이쁘지 않은 것들은 내가 아무리 잘 줘도 못 주는 거야. 진짜. 그래서 예, 우리 박사님들 엄마 이상한 줄 알지? 괜찮아? 영심한테 미쳐버렸어. 영심한테 괜찮아. 여기 있다 보면 아무도 못 가잖아. 어쨌거나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들 박수 많이 주시고 많이 웃으면 분명히 신뢰에 안 걸립니다. 요즘에 해가 거듭할수록 자꾸 건망증 있다 그래. 깜빡깜빡해. 그저 지나갔다 신발들고 여보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로. 그래서 잠깐만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신뢰하고 건망증은 엄청 틀려요. 건망증은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린 게 건망증이에요. 근데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건 치매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난리가 났었잖아요. 버스 타고 가네. 어떤 젊은 천사가 젓가슴을 하나 딱 내놓고 버스 타고 달려왔어. 그러니까 젓가슴이 하나 나왔으니까 얼마나 눈멍이겠어. 그래가지고 오라버니들이 젊은 천사 있잖아요. 젓가슴이 하나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 깜짝 놀라고 당황했다. 어머, 내 젖먹이는 아이가 어디 갔지? 말도 못해. 이거 봐. 애 젖먹이다 말고 애를 팩트터스로 깜빡하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치매일까요? 아니면 건망증일까요? 치매. 치매. 치매도 건망증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 마지막 곡으로 자 영심한 노래입니다. 호수아비가 있어요. 호수아비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제가 22년 각설이 생활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봤어요. 저 다 알아요. 그치만 그러나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그분들이 다 어디 갔나 그랬더니 여기다 모여요. 괜찮아요. 그렇게 괜찮아요. 나는 다른 각설이들과 달라요. 달라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우리 천천총님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아유 진짜 내가 오빠한테 특별한 선물을 줘야지 만해. 자. 네 여기까지. 영심한 하나. 하나. 벌써 왔다 보자.